und Waffen. Ihr hilft uns frei aus aller Not, die uns jetzt hat betroffen.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리듬은 마틴 루터가 작곡한 그 당시 리듬입니다. 지금은 약간 부르기 편하게 리듬을 좀 평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리듬하고 약간 다른데요. 루터는 류트를 잘 연주했다고 해요. 옛날 고 악기죠. 예, 기타처럼 생긴 건데.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남긴 찬송가가 총 37곡입니다.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까지 했었죠. 음악가적인 소양은 마틴 루터가 가장 그 종교 개혁가들 중에서 뛰어났다고 해요. 츠빙글리도 못지않은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츠빙글리는 일단 그 생각 자체가 츠빙글리와 켈빈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도 다 부시고 네, 무반주로만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찬송도 시편만 가능하다라는 주의였는데, 루터는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음악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가 혹은 카톨릭에서 전수되어 온 모든 음악적인 유산을 거부하지 않고 비교적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네, 굉장히 뛰어난 음악적인 유산을 그대로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되고 나서 4세기에 라오디기아에서 종교 회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 회중 찬송을 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 1000년 동안 회중 찬송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찬송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제들의 고유 그 영역이었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으로서 있었고,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드려졌었죠. 그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고 독일어 예배를 이제 진행하면서 아마 큰 어떤 도전이 됐었을 거예요.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독일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독일어로 된 찬송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예배에 부르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었을 겁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악은 가사의 시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훨씬 더 레토릭한 수사학적인 그런 음악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바흐라고 볼 수 있죠. 예, 바흐의 칸타타라든가 모테트를 보면 굉장히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얼마나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해석하려고 했고 주석하려고 했던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이후에 모든 작곡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모델로 삼아서 개신교 교회 음악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교회 음악의 역사, 예배의 역사를 보면 이 악기, 오르간이 교회 음악에서 인정한 유일한 악기입니다. 예, 종교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유일한 악기예요. 그만큼 2000년 동안 교회는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악기 하나 드리는데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종교회의를 열고 그렇게 고심 끝에 뭐 하나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풍금밖에 없었으니까 풍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좀 있는 교회들은 피아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반주했고, 조금 더 있는 교회들은 오르간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간을 치게 해야 되는데 피아니스트 기존에 있는 사람 자르면 상처받으니까 놔둡니다. 그래서 같이 칩니다. 그러다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케스트라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음의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소음인지 몰라요. 저는 어떤 동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되돌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무언가 새롭게 만드는 것, 기존의 걸 다 파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루터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회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만이 방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방향을 다시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갔던 그 예배의 정신, 또 마틴 루터가 그 찬양 한곡한 곡을 작곡했을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최상의 음악을 만들었던 그 마음과 또 바흐가 정연한 교회 음악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그 교회 음악적인 정신, 이런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세상보다도 더 유행에 민감하고 교회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특히 교회 음악에서 어느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